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월급날은 언제인가요? 저의 월급날은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제게 조금은 특별한 월급날입니다. 지난 8월 말쯤에,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쯤에요, 제가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 일부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부터 저는 일하고 있는 직장인 호텔의 비즈니스가 안 좋아지면서요, 운영하는 두 개의 호텔 중 하나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면서요, 제 자신도 월급을 80%나 줄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지 어느새 7개월이 흘러갔는데요. 다행히 미주은 유튜브 채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가족들이 밥을 굶는 일은 모면했습니다. 그동안 미주은 유튜브 채널 사랑해주시고 많은 광고 봐주셔서 저와 우리 가족에게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주신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소식은요. 오늘 이번 달 월급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월급을 우리 직원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요,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일이라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Q3 어닝 보고서 리뷰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26일 목요일 방송은요, Q3 어닝 보고서로 진단해보는 기업들의 투자 가치 제6부 텔라닥의 순서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순서는요, 텔라닥 Q3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세하게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로 텔라닥의 2025년 예상되는 주가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텔라닥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보는 시간 갖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항상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첫 번째 순서는요, 텔라닥의 Q3 어닝을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라닥의 어닝은 10월 31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보고 계신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텔라닥의 어닝이 발표되자마자 일제히 많은 투자 회사들이 텔라닥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세한 숫자 보시면요, 230에서 305까지 올린 회사도 있고요, 250에서 260, JP 모가는 266에서 270, 239에서 244, 246에서 256, 웰스파고가 가장 낮았는데요, 175에서 20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223에서 239까지. 현재 텔라닥의 주가가 190.59니까요, 이 예상 주가에서 가장 낮은 타겟 주가가 현재 200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최고 타겟 주가가 지금 305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파이퍼 샌들러가 좋고요. 이 305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60% 정도가 앞으로 1년 동안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어닝 결과를 발표했길래 이렇게 많은 투자 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승시켰을까요? 텔라닥의 어닝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EPS 결과가 로스라고 써 있잖아요. 즉, 아직까지 텔라닥은요,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 점에 우리가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망은요, 33센트 정도의 적자를 기대했었는데요. EPS, 즉, 어닝 퍼 시어가 13센트가 로스가 생기면서 시장의 전망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마켓에 던져줬습니다. 작년 3쿼터랑 비교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39센트가 마이너스 13센트로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좋은 발전을 이루어낸 거죠. 매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레비뉴 먼저 보시면요, 작년 레비뉴가 137969였는데요, 올해 288822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109%나 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텔라닥의 매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피 레비뉴가 있고 또 하나가 비짓피 레비뉴가 있잖아요. 액세스피라는 것은요, 멤버십을 얘기하는데요, 한 달에 12.95달러를 지불하시면요, 텔라닥의 광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24 hours per day, 7 days per week이니까요. 1년 내내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텔레닥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 멤버십 요금이 $12.95가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부분은 visit fee, 즉 진료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텔레닥의 멤버십에 가입된 분들 중에 만약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사실 진료비 역시 0원입니다. 따라서 진료에 들어가는 별도의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텔레닥의 멤버지만 의료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요. 진료비가 한 $75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의 의료비용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감안하면 사실 텔레닥이 제공하고 있는 진료비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액세스피 레비뉴 그리고 비지피 레비뉴 각각 어느 정도 됐는지 살펴보면요. 액세스피 레비뉴, 즉 멤버십에서 발생하는 레비뉴는요. 작년 대비해서 한 90% 정도가 성장을 했고요. 비지피 레비뉴에서는 171%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률을 지금 텔레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텔레닥의 가입자 수가 어떠한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요. 2015년에서 2018년까지는 그 가입자 수의 증가가 굉장히 원만한 곡선을 그렸었죠. 그러다가 2018년 말부터 최근 2년 동안의 가입자 수의 증가를 보면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의 가입자 수는요. 3,500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2020년 현재 멤버십 가입자 수는 무려 5,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올해 멤버의 증가는 47%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다음은요. 텔레닥을 통해서 진료를 받는 진료 건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역의 멤버 중에 유료 진료 건수, 돈을 내고 진료를 받은 그런 페이션트의 숫자를 보면요. 여기 나오는 숫자는 지금 뒤에 공이 3개가 빠진 거니까요. 작년에는 27만 8천 건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8만 2천 건.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유료 진료 건수는 무려 145%가 성장했다. 그 밑에 보시는 건 뭐냐면요. 미국 지역의 멤버들이 무료 진료를 받은 숫자입니다. 작년에는 34만 4천 건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4만 7천 건, 즉 321%가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부분은요. 미국 지역의 일회성 진료 건수인데요. Visit fee only라고 써있죠. 무려 318%라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International visit이니까 미국 외의 글로벌 진료 건수를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83%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진료 건수를 합쳐서 토탈 비짓을 보면요. 작년에는 92만 8천 건수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283만 5천 건수로 늘어서 진료 건수만 봐도 작년 대비해서 200%가 넘는 놀라운 성장률을 투자자들한테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텔레닥의 P&L로 넘어갑니다. P&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EPS 서머리를 살펴봤잖아요. 이번 Q3에 텔레닥의 EPS 결과 Earning per share는 마이너스 13센트다. 시장의 전망이 33센트였는데 그거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작년에 마이너스 39센트에서도 많은 향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P&L을 보시면요. Net loss per share가 EPS잖아요. 0.43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13센트라고 써 있었는데 왜 여기 P&L에는 43센트가 로스가 난 것처럼 나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잠깐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숫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Acquisition and Integration Related Cost라 그래서요. Acquisition이 인수합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수합병에 들어간 비용이 무려 25395니까요. 2539만 5천 달러가 인수합병에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P&L에서 리본고의 인수합병 비용이 2500만 달러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을 살펴보시면요. Weighted Average Shares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뭐냐면 발행 주식수입니다. 현재 발행되어 있는 텔레닥의 주식수는요. 8360만 정도가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본고 인수합병 비용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리본고 인수합병을 위해서 쓴 비용이 30센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아까 여기 마이너스 43센트가 지금 손실이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 이 43센트 중에 33센트는 리본고를 인수하는 데 사용을 했으니까 사실 오퍼레이션에서 사용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43센트에서 30센트를 빼주면 맨 처음에 살펴봤던 EPS 결과 13센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P&L에서 아 텔레닥이 리본고 인수합병에 어느 정도의 돈을 썼고 이 비용을 빼니까 EPS가 마이너스 13센트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텔라닥의 발란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란시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작년에 비해서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토탈 에셋은 총 자산인데요. 이총 자산이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8억 달러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자산은 부채와 자기 자본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늘었을 때 우리는 부채가 늘어서 자산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본이 늘어서 자산이 늘은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Current Liability라는 것은 유동부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유동부채가요, 작년 말에 비해서 무려 1억 1천 달러 정도가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늘어난 부채가 있는데요. 그것은 Convertible Senior Note라고 써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선순위 상환 주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5억 천 달러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따라서 총 자산 18억 달러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6억 달러가 조금 넘는 부분이 부채에서 증가를 한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 자본으로 갔겠죠? 자기 자본의 증가를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12억 달러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밸런스 시트를 살펴보면은 텔라닥의 자산이 지금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대부분은 스톡홀더즈 에퀴티, 즉 자기 자본이 증가를 하면서 온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밸런스 시트에서 역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될 부분은 Current Ratio잖아요. Current Ratio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Current Asset을 Current Liability로 나누어 준 것이다. Current Asset이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얘기하고요. Current Liability라는 것은 1년 내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부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밸런스 시트에서 직접 숫자를 찾아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Current Asset 같은 경우는 1310043이 나오고요. Total Current Liability는 200825입니다. 이두 숫자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요. 결국 유동 비율, Current Ratio가 5.25가 나오게 되는데요. 텔라닥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무려 5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텔라닥은 현금성 자산이 너무나 많은 풍족한 기업이다. 굉장히 좋은 밸런스 시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밸런스 시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계산해 볼수 있는 레이시오가 있죠? Debt to Equity Ratio입니다.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Total Liability를 Total Stockholders Equity로 나누는 겁니다. Total Liability라는 것은 총 부채를 얘기하고요. 총 부채를 총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것을 Debt to Equity Ratio라고 부릅니다. 텔라닥의 밸런스 시트에서는요, 토탈 라이빌리티를 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부채를 합을 구해봐야 될것 같고요. 밸런스 시트에 나와 있는 모든 부채의 합을 계산해 봤더니요, 1218349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토탈 스톡홀더즈 에퀴티, 자기 자본의 총합이 나오잖아요. 2231036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숫자를 나누어 보면 0.55가 되겠죠. 0.55의 뜻은 텔라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55%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채 규모가 자기 자본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어닝 보고서에서는 텔라닥의 4분기 전망도 주어졌는데요. 같이 한번 하이라이트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매출은 약 299밀리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Q3의 매출이 288이었으니까요. 지금 3분기의 매출보다도 한 1천만 달러 정도 더 만들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5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0.13이었잖아요. 따라서 3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총 진료수를 살펴보면요. 3분기에 2.8밀리언, 280만 건이었는데요. 지금 4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총 진료수는 290만 건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3분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진료 건수를 예상할 수 있다. 4분기의 전망이 사실 3분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켓에서는 약간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텔라닥의 2025년 예상 주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준이 이용하는 예상 주가 산정 방식 멀티플 메서드를 이용을 할 거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먼저 가치주나 우량주를 계산하는 방법은 earning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를 사용하고 있고요. 성장주의 경우에는 earning이 불확실하고 earning이 마이너스일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revenue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를 사용합니다. 지금 텔라닥 같은 경우는 earning
어닝이 안정적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닝이 마이너스잖아요. 따라서 성장주로 취급을 해야 될것 같고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가지고 텔라닥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텔라닥의 예상 주가는요. 2025년의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지난 5년 평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필요한 수치는 2025년에 레비뉴 퍼 쉐어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2025년에 레비뉴를 먼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킹 알파에 들어가시면요. 레비뉴의 에스티메이트 나와 있는데 2025년에 텔라닥이 만들어낼 매출의 예상치는 5.71빌리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비뉴 퍼 쉐어가 필요하니까 발행 주식의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발행 주식의 개수는 현재 144.96밀리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억 4,400만 주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5.71빌리언을 144.96밀리언으로 나누어 주면요. 한 주당 2025년 텔라닥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은 39달러 39센트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필요한데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현재 매출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그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수치고요. 현재 프리미엄은 16.50이 나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현재 텔라닥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6.5배 정도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는 16.50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따라서 평균치가 필요한데 텔라닥의 과거 5년 평균 PS 레이쇼를 살펴보니까요. 10.71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텔라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보통 텔라닥이 만들어내는 매출 규모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면서 지난 5년 동안 텔라닥에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 대입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볼수 있겠죠. 2025년 레비뉴 퍼 쉐어는요. 39.39달러 정도가 나온다고 계산이 나왔고요. 지난 5년 동안에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10.71배였잖아요. 두 숫자를 곱하게 되면 421.87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421달러가 2025년 텔라닥의 예상 주가가 되는데 현재 주가가 190.59거든요. 그러면 190.59를 421.87과 비교를 해보면요. 앞으로 5년 동안 성장률이 한121%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수치를 가지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현재 주가의 PS 프리미엄이 16.5배인데 과거 5년 평균이 10.71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2025년에 421달러라는 예상 주가를 계산한 것은 현재 16.5배나 되는 프리미엄이 5년 후에는 10.7배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상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2025년에 같은 예상 매출이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현재 프리미엄인 16.5배가 유지된다면 예상 주가는 39.39 곱하기 16.5배 해서요. 650달러까지도 뻥충 뛰어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21%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무려 241%로 올라가게 되겠죠. 제가 예상 주가 계산하는 영상을 올릴 때요, 일부 분들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과연 마켓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만약에 이 수치가 틀려지면 예상 주가도 틀려질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2025년에 타겟 프라이스를 계산하는 이유는 그 타겟 프라이스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2021년에는 텔라닥의 매출이 1.95빌리언, 2022년에는 2.53빌리언, 그리고 2025년이 되면 5.71빌리언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텔라닥의 주주로서 남아있는다는 전제 하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텔라닥이 만들어내는 매출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할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던 마켓 전문가들의 예상 레비뉴랑 계속해서 비교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텔라닥이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켓의 예상보다 뒤처져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예상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이 예상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예상했던 매출보다 실제 매출 실적이 올라간다면 예상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PS 레이시오가 10.71배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 텔라닥이 가지고 있는 PS 레이시오 프리미엄이 16.5배인데 이 16.5배가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떨어져서 10.7배까지 떨어질 건지,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산했던 예상 주가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우리한테 안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예상 주가를 산정할 때 사용했던 이 수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보유한 주식의 앞날을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에서는요, 텔라닥의 미래에 대해서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텔라닥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리본고와의 합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본고가 Q3에 즉 마지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마지막 실적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지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겠죠. 리본고의 Q3 성적은 이랬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 126% 성장했고요. 총 고객수 역시 전년 대비해서 71%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본고가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게 당뇨 치료인데요. 당뇨 치료를 위한 멤버 회원 수가 전년 대비해서 113%나 증가했다. 따라서 마지막 Q3 리본고의 실적 보고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텔라닥 주주께서는 리본고의 합병으로 인해서 텔라닥이 어느 정도 더 시너지를 다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예측을 하셔도 커다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텔레닥의 미래를 얘기할 때요, 원격 진료 시장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2020년 한 해 동안 총 10억 건 이상의 원격 진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기대되는 성장률이요, 무려 38%가 넘는 굉장히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마켓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소비자라든지 아니면은 진료를 해주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원격 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요, 코비드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약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방콕을 하면서 현재 서베이 결과는요, 약 76%의 소비자들이 원격 진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임플로이어, 페이어, 즉 고용주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요, 원격 진료의 실행이 대규모 고용주들의 헬스케어 관련 최우선 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역시 비용 부분입니다. 고용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고 싶잖아요. 따라서 회사의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가능한 비용을 줄여가면서 이 의료 혜택을 팀원들한테 주고 싶을 텐데 이럴 때 가장 적합한 진료 방식이 원격 진료가 되겠죠.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4%의 의료기관이요, 원격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든 의사들이 나는 원격 진료 못하겠다, 너무 불편하다, 나는 환자가 직접 내 병원에 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기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코비드의 영향으로 60%가 넘는 의료기관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상태다.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요, 텔라본고의 존재감입니다. 키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에만 지금 7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텔라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텔라닥은 이미 175개국으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2020년 한 해 동안만 텔라닥의 진료 건수가 무려 총 1천만 건이 넘어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수치는 리본고에 관한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현재 리본고를 이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1,300개 정도의 고객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리본고의 당뇨 치료 멤버의 수가 무려 41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환자의 수죠. 그리고 홀춘 500에 속하는 기업 중에 30% 정도가 리본고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리본고를 이미 이용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옆에 60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요, 가장 잘 나가는 병원 100개 중에 60곳이 이미 텔라닥과 리본고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병원들, 최고의 병원들이 이미 텔라닥 리본고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텔라닥의 미래 다음 부분은요, 리본고와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성장 그리고 시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텔라닥과 리본고가 인수합병을 하기 전에는요, 연평균 성장률 기대치가 30%에서 4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는요,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전에도 이미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숫자를 보시면요, 2022년까지 기대되는 시너지를 통한 추가 매출이 약 1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25년이 되면 시너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5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즉 현재 매출이 1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매출의 50% 정도가 이 시너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매출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2022년까지 기대되는 시너지를 통한 비용 절감 역시 6천만 달러 정도 된다. 따라서 두 회사가 힘을 합치면서 시너지를 통해서 매출은 증가하고 비용은 절감되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텔라닥의 미래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시장의 규모입니다. 현재 텔레본고가 접근 가능한 TAM, 즉 Total Available Market의 규모는요, 1210억 달러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라닥의 연 매출 규모가 1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전체 이용 가능한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현재 매출의 규모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텔라닥은 이미 규모가 엄청난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엄청나게 큰 시장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냐에 따라서 텔라닥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마지막도 역시 Catch Me If You Want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원격 진료 시장은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한 것처럼 정말 대박 시장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직은 적자 기업이다. 텔라닥이라는 기업이 장밋빛 미래를 보이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적자 기업에서 벗어나서 순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대감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장이 굉장히 빨리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 이 부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요, 애플의 EHR, 즉 애플이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자신의 진료 기록을 관리하면서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애플처럼 빅데이터가 풍부한 기업이요, 만약에 원격 진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6월에는요, 에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헬스케어 회사가요, 트윌 와의 콜라보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영상 진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 그리고 에픽, 나아가서 구글 같은 기업이 텔라닥의 미래를 위협하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우리처럼 텔라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텔라닥의 모습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향후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에픽 같은 회사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이렇게 경쟁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시장 규모 또한 굉장히 커다란 마켓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만약에 텔라닥의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면 굳이 텔라닥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속적으로 관찰은 하되 장밋빛 기대를 저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에 참 많은 변화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요, 우리가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정착되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한 성장이나 발전을 이룬 비즈니스 그리고 산업 분야는요, 원격 진료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진화를 촉진하고 있는지 잘 찾아내서요, 그 기업들에 우리의 투자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제가 업데이트된 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Q3 어닝 시리즈가 마무리되면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